대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내 너무 좋아한다. 난 대학교 오면 난 기분이 좋다. 아. 교육 방송국. 어? 아, 저기로 가야 돼. 네, 노예들에서 사람이 없나? 다리 힘이 풀려 있어. 확인해봐. 창피해, 어떡하지? Excuse me.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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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박 2일 1박 2일 있었는데, 예, 예. 와, 여기서 방송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와, 좋다. 네. 아니, 저희가 가는 길에, 저희가 문경 가는 길에 네.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 예. 들려가지고 깜짝 공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공연이요? 공연할 만한 장소가 학교에 있는지. 뭐 벌칙이신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가는 길에 지금 그냥 축제철이잖아요. 예. 가는 길에. 설치 가능해요? 이동은 이 여기서 마이크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디 광고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설치하는 시간에 몇분 정도 걸릴까요? 설치하는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예. 할 수 있어. 근데 예. 얘기 좀 정하고 약속 좀. 어우 들 떴어.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나? 예. 광고하면 개떼처럼 나와. 아 개떼처럼 나오네요. 지금 이거 누르면 돼요? 네, 켜놨어, 제가. 아, 저기서 사인 주면. 사인? 마이크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이다,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드려. 나 써줘, 무슨 대학교 온지 먼저 얘기해.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이거 뭐? 어디 들어? 먼저 충주대학교 아이버르 잠시 안내 말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중에 갑자기 방송 드리는 점 교수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떨려 어떻게 우리 갑자기 이렇게 꺼졌어?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이방기 팀에서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학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강의 중에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교수님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교수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안내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얘기해. 저는요. 1박 2일의 야생 원숭이 MC 몽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박 2일이란 코너를 통해서 여행을 가던 도중에 충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요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슴 속에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끼실 분들은요 노천극장으로 잠시 후 30분 후에 노천극장.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천극장. 노천극장입니다. 노천극장에서 즐거운 충주대학교 캠페인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아요. 제가 다 같이 외쳐볼까요? 1박 2일! 예! 방송을 보내요! 수미스텔라! 된 거야? 된 거야? 왜 이렇게 했어? 야, 미션이라.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어쩌면 잘 안 되게 어쩌면 또 그 집이 다. 한번 더 이상 잠깐만. 내일이다, 내일. 이게 지금 5월달에 행사철이란 말이야. 캠퍼스에서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아요. 왜 안 맞춰? 안 맞춰.
지현이가 아베비아에 딱 아디오스 딱 불러주고 딱 서 딱 해가지고 바람 불 때 내게 와주네 밑에 세상이 모질 버리 거기 생각대 있어 생각대 네, 지금 오신 건지. 예, 방송 듣고 온 거고요. 네. 저한테 오늘 저희 충주대학교에서 체육대 예선을 운동장에 사줬거든요. 네. 총학생을 하고 있다가 그걸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오시면 학생 통제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덤벼들 거란 말이에요. 학생 통제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저번 일이 너무 커졌어. 뭐냐? 와 너무 많이 왔어. 일이 너무 안 되고 진짜 호동형 불러야 돼. 진짜 축제인데 그냥? 너무 커졌어. 축제야.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야 이 버스 뒤에 대. 반바지 또. 어, 안 받아줘. 여보세요? 호동이 형! 빨리 얘기해. 충주대학교인데 형님 죄송한데요. 일이 너무 커졌거든요. 저희가 잠깐 까불었다가 충주대학교 가가지고 방송실에서 방송 멘트를 했는데 예, 한 1,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1,000명이 모였다고? 진짜? 예, 형님 우리 세수로는 안 되거든요. 승기 와야 돼요. 승기 와야 돼요? 이 승기리도 보내주면 안 돼요? 야, 너희들끼리 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계곡으로 놀러 갈래. 안 돼요, 안 돼요. 형님 한 번만요. 이게 우리 세수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 보디가드까지 다 왔어요. 일단 위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줄래? 아, 뭘 무슨 혜택이야. 우리 같이 먹고 살고. 뭐 진짜 웃기네. 혜택을 달래. 좋아, 그냥 다음에 통화하자. 지금 끊을게. 일이 너무 커졌어. 제발 와요. 그냥 이제. 그냥 다음에 통화하자. 지금 끊을게. 아, 그럼 우리끼리 할게요, 형. 어? 우리끼리 할게. 너희들끼리 3명이서 한다고? 예. 어, 알았어. 끊어. 예. 어떻게 해. 일이 이렇게 고졌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어, 하자. 안 온대, 안 온대. 자꾸 혜택을 줄래. 우리가 다 모아놓고, 어? 세세을 자기가 와서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형님! 안정을 시켜야 돼. 어? 안정 좀 시켜주고 형이 나가서 어? 형. 야. 하고 진짜. 얘기하다가 형.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면. 너무 갑자기 이런 거 아니야? 너무 갑자기. 갑자기지. 개일한데. 그게 아까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중요한 게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할 수 있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번 하자. 네가 그래도 뭐 승기 형 뭐 어, 승경이래. 승기랑 뭐 김씨 형. 잠깐 그럼 호동 형이랑 안 오는 거야? 안 와? 원지원의 생각은 일단은 튕기기. 튕긴 닭. 왜? 분명 올 것이다. 우리가 가도 이봐봐 이봐봐 내 말을 맞았지? 라고 지금 불소리 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얄미워. 아, 올 것 같아. 마음은 일로 와 있을 거야. 어? 마음은 일로 와 있을 거고 기운을 주셨을 거야 분명히. 올 것 같아. 자, 삐져가지고 와. 하나, 1박 2일. 아, 9,000명 모인 건데. 어, 어떻게? 내가 맨 처음이야, 그래도. 기대되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피곤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열광하는 시간에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문득 찾아와가지고 물을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분 좋으시죠?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 감사합니다. 야. 자 주시면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노래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노래 시작합니다. 아니 형님
뭐 김씨 형님, 김씨! 이승기. Thank you.
KBS.